주요 블록체인 추적 플랫폼인 고래경보는 지난 하루 동안 무려 2억 8,590만 개의 XRP가 리플의 일부 ODL 플랫폼과 한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 옮겨졌다고 보고했다. 앞서 언급한 DLT 서비스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시간 동안 6개의 주요 거래가 수행되어 2억 개가 넘는 XRP가 이전되었다. 이전된 가장 큰 덩어리는 1억 개의 엄청난 액수를 실어 나르며 국내 거래소 빗썸의 내부 지갑 사이를 오가며 움직였다. 리플과 ODL 송금 회랑 중 일부는 이러한 거래 중 일부에 관여했다. 총 2천만 개의 XRP가 리플사의 지갑 RL18VN에서 필리핀의 본사를 둔 코인스.ph 거래소로 보내졌다. 리플사의 이 지갑은 회사를 넘어서 ODL 플랫폼,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 보내는 데 자주 사용된다. 또 다른 리플 ODL 파트너인 멕시코의 거래소 비트소는 내부 지갑 사이에서 1980만 개의 XRP를 보냈고 미국의 거래소 비트렉스로부터 2천만 XRP를 받았다. 비트렉스는 또한 2천만 XRP를 EU 기반 플랫폼인 비트스탬프로 옮겼다. XRP를 보낸 다른 거래소들 중에는 한국의 코인원과 FTX도 있다. 후자는 1361만 8010 XRP를 히트BTC에 밀어넣었다. 이 8건의 거래에서 전송된 XRP의 총 금액은 언론 시간의 코인마켓캡에 따라 XRP가 $0.81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2억 3,175만 7,792달러에 해당한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최근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바이는 거래자산 목록에서 XRP 거래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폐지 계획의 불가피함을 밝혔었다. 거래소는 이달 초에 완전히 등록된 딜러로 일할 수 있는 규제 허가를 받았으며 그 담당자는 어떤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인 규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바이 담당자에 따르면 나중에 규제 환경이 변경되면 이 플랫폼에서 XRP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잠시 동안 소매 투자자들은 그들이 사지 않은 람보르기니와 파라다이스 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라고도 하는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의 가격을 짧은 기간 동안 달로 보냈다. 많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분 동안 억만장자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당시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8억 6,900만 달러, 이더리움은 5,300만 달러로 치솟았고 바이낸스 코인은 1,100만 달러, 테더는 1만 7천 달러 이상이었다. 이 스크린샷은 2만 2천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XRP를 보여주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다른 샷은 XRP의 가격이 1억 6천백만 달러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하고 순간적인 이익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화되었다. 가격의 결함은 그들이 보유코인을 팔고 다음날 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소매 투자자들을 괴롭혔다. 코인베이스와 코인마켓캡이 모두 표시한 잘못된 가격 데이터는 이미 회사들에 의해 수정되고 설명되었다. 코인베이스 서포트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디스플레이 문제일 뿐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플랫폼에서 관찰된 부정 행위에 따라 내부 개선 계획에 따라 서버를 최종 단계로 재부팅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공간은 과거의 다른 결함, 즉 코인베이스와 마주쳤는데 코인베이스는 11월 중순에 일부 고객들을 그들의 계좌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는 몇 주 동안 거래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최근 코인베이스에게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5월 기술적 결함으로 거래가 금지된 수백 명의 사용자들의 중재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달 바이낸스에는 최신 도지 지갑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도지를 인출할 수 없었다.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기에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방법 중 하나는 콜드월렛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 인쇄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를 준비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 화요일에 시작해 수요일에 끝나는 이틀간의 회의는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300억 달러로 줄이거나 현재의 감축 속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 프로그램이 비트코인의 매력을 인플레이션 헤지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뒤집는 것은 시장의 약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시장과 함께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 비트코인은 12월 약 5만 7천 달러에서 시작되어 현재 4만 6,60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11월 사상 최고치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스택펀드의 리서치 책임자인 레너드 네오는 암호화폐가 최근 하락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용 금속, 주식, 상품 등 가격 변동성이 상당한 자산을 가리킨다. 더 엄격한 통화 정책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위험 자산들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오한다의 시니어 시장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황소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매입하기 전에 4만 달러 수준을 시험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마지막 큰 하락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C 캐피털의 ETF 전문가이자 이사인 로랑 크시스는 최근 청산된 양과 거래량에 따라 암호화폐의 즉각적인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5만 달러 이상의 안정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크시스는 미국 시장이 깨어나 예상되었던 낮은 비트코인 가격에 매수하면서 가격을 소폭 상승시켰지만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퀀텀 이코노믹스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제이슨 데이는 여러 차트에서 강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단기 분위기와 신뢰 수준은 활성주소의 양과 비트코인 해시율의 사상 최고치 기록과 같은 장기적인 펀더멘털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공포와 탐욕지수는 이제 거의 한 달 연속 극도의 공포를 예고했다. 아르칸의 리서치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수가 장기간의 공포스러운 시장 심리를 나타낸 것은 북반구의 여름 초순으로 거의 두 달 연속 시장 심리가 공포였다고 한다. 우리는 돌파할 충분한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고려사항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4,000달러 아래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7일 동안 1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임박한 매파적 또는 반인플레이션 정책 조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주 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분석가들은 암호화폐가 수요일 늦게 연준의 결정 이후 안도의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2022년 1월부터 3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3월까지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속도를 두 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게다가 2022년에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파적인 정책의 기대는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과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논의에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성되었다. 통화정책 긴축은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약세로 간주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이자 신흥기술을 포함한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즉, 상당한 위험이 벌써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예측되어 왔던 부정적인 발표로 촉발된 전형적인 사실을 구매하라는 투자 또는 안도 랠리를 위한 문을 열어놓았다. 비트코인은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1월 10일 6만 9천 달러에 육박했지만 이후 30% 이상 하락했다. 11월 CPI는 6.8%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화폐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추적하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몇 주 동안 2% 이상 상승해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96.93을 기록했다. 단기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을 따라가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0.72%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연준 금리 선물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5월로 앞당겼고 내년에는 적어도 세 번의 인상을 단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긴축을 암시하지 않는 한 연준 발표로 인한 더 깊은 매도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조엘 크루거 LMAX 디지털 통화 전략가는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렇게 되면 위험의 균형이 다른 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패닉 상태로 매도하고 있다. 포지셔닝은 가볍다. 따라서 연준이 가속화된 테이퍼를 제공하고 2022년에 두 번의 금리 상승 신호를 보내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산 계층 전반에 걸친 랠리를 기대할 것이라고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역사적 데이터는 12월 마지막 날에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위한 사례를 뒷받침한다. 아르카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프 도르먼은 월요일 발행된 주간 시장 노트에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이러한 패턴을 보아왔다. 이는 12월의 첫 2주가 매우 고르지 않고 이것이 연말과 새해까지 믿을 수 없는 강세를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연준의 최고 금리 전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임박한 긴축 인상 주기는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의 이전 주기 동안 관찰된 2.5%의 최고치보다 훨씬 낮은 최고점을 보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장 가격은 현재 1.5에서 1.7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채권 거래자들은 향후 30년 동안 평균 1.8%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정 수입 분야의 실질 또는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은 장기간 부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수익률에 굶주린 투자자들을 암호화폐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해 여전히 66% 상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은 저점을 나타낸다면 비트코인과 위험 자산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언론 시간에 $48,500 가까이에서 거래되고 있다.